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숲 함양상림과 인근 팔봉산을 잇는 고운 최치원 산책로가 천년의 세월을 넘어 숲과 사색의 길로 거듭났습니다. 1100년 전 홍수 방지를 목적으로 쌓았던 둑과 물길이 지금 최치원 산책로의 시작이었는데요. 지금 상림숲은 최고 500년 이상 된 낙엽 관목과 110종이 넘는 다양한 수종이 어우러져 곳곳에서 상쾌한 공기를 품은 나무 터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상림은 11월의 길로 불릴 만큼 가을에 그 색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는데요. 고개를 들면 울긋불긋, 바닥엔 바삭바삭한 낙엽을 밟으며 걷다 보면 가을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듯 황홀경에 빠질 것만 같습니다. 또한 여름이면 연꽃단지에 소담스런 꽃들이 만발해 누구나 한 번쯤 그 향기와 색깔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데요. 천년의 숲, 고운 최치원 산책로에서 숲이 주는 행복을 풍성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